자, 부부궁이 어디예요? 눈꼬리에 해당이 되는데 잘 보세요. 맨 윗부분 있죠?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이 부위가 상파라고 합니다. 상파. 윗상자, 물결파자. 예. 이 상파와 하파. 아래쪽으로 감싸면서 이 가운데서 만나죠. 예.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물고기 모양을 했어요. 물고기. 물고기. 예. 이 물고기 모양을 한, 그래서 어미라고 하는 거고요. 물고기의 꼬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파와 하파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 그죠? 요 지점이, 예, 간문입니다. 간문. 이 간문은 가늠할 간자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모양이. 예. 그래서 눈꼬리가 수려하면 부부궁이 좋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시작에서 이 끝으로 내려가는 이 물고기 모양이 가늘면서 길고 좋아요. 그런데 어미 간문, 특히 이 간문자리 있죠. 이 간문자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듯이 함몰이 되게 되면 여기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딱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듯이 여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위가 함몰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함몰. 함몰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함몰이 되게 되면 안 좋아요. 예. 남녀 운, 어미가 죽지 않아야 되는데 어미가 죽은 겁니다. 이것은. 예. 어미가 죽어서 간문자리가 들어간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간문이 풍요롭게 탄력이 있고 윤택해야 하는데, 간문이 오목하게 꺼져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문이 살짝 누른 듯이 들어가면, 배우자 인연이 부족하고, 부부간에 이별수가 있거나 아주 늦게 결혼을 하게 된다. 이곳이 꺼지거나 들어가게 되면 배우자 운이 안 좋습니다. 예. 아니면 늦게 결혼을 해야 돼요. 예. 남녀가 만나는 거예요. 위에 이 물결 모양은 남자요. 아래의 물결 모양은 여자라고 했을 때이 물결 남과 여가 만나는 바로 어미 간문자리가 바로 남녀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흠이 있거나 함몰이 됐거나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처가 있고, 그죠? 흉터가 있고요. 예. 또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마귀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전부 다안 좋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눈꼬리에 있다라고 하면 부부궁 자체가 안 좋을 수 있고요. 예. 부부 인연이 안 좋아서, 예, 실제로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부부궁을 보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사실은 인당의 부위가 있어요. 인당. 인당이 어디냐 그러면 양 눈썹 이 가운데 부위가 바로 인당입니다. 도장인자를 써서 인당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명궁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이 인당에 세로로 일자 형태로 나오는 주름이 있어요. 이걸 현침문이라고 합니다. 현침. 침을 꽂듯이 딱 일자로 내리꽂아요. 인당에 현침문이 있는 사람은 장가를 늦게 가지 않으면 중도에 별거 생활을 하며 자녀에게도 해롭다라고 되어 있죠. 이곳에 현침문이 있으면요, 30세, 34살 전에 결혼은 안 좋습니다. 예. 적어도 눈썹 나이가 지나는 34살 이후에는
결혼이 가능하고요.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현친문이 있다. 헛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 이 현친문은 살기입니다. 살기. 다시 말하면 이 강한 살기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명궁을 내리꽂았잖아요. 꽂았다라고 하는 것은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았어요. 어떻게 막아요? 양 눈썹이 눈썹의 기운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주름살이 가로막은 거예요. 예. 원리가 그겁니다. 예. 막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만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 늦게 결혼을 해야 액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별거를 하든지 만약에 배우자가 지방에 가 있거나 자 지방에 가 있잖아요. 지방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별거가 됩니다. 쉽게 못 만나요. 지방에 있는 사람이 집이 서울인데 저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 만약에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자주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도 어찌 됐든 이 현친문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부부간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고 이혼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도에 별거 생활을 하거나 자녀에게도 해롭다라고 되어 있죠. 자녀에게도 해롭습니다. 왜요? 바로 이 인당은 내 가정운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당을 보게 되면, 명궁을 보게 되면 모든 정신에너지의 집약체, 눈동자에서 나오는 해와 달의 기운과 눈썹의 기운이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정신에너지의 집약체가 바로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명궁. 예. 이 명궁은 제3의 눈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제3의 눈의 자리고 이게 급소입니다. 급소. 예. 이곳에 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름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흠입니다. 흠. 흠이 있는 거예요. 흠. 그래서 좋게를 안 봅니다. 만일에 이곳에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라고 하면 그것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예, 없애주는 게 좋아요. 예. 자, 아래 볼게요. 인당의 천자문. 천자문은 내천자입니다. 예. 세로로 세 개의 주름살이 있는 거예요. 인당에 천자문이 있는 사람은 대개 배우자 궁을 극하여 이혼하는 예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한 개가 있어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는데, 그죠? 예. 나빠지니까 별거 생활을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별거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별거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한 작용을 해서 배우자를 극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극한다는 거예요. 극. 극한다고 하는 것은 대치한다, 누른다, 공격한다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혼하는 예가 많습니다. 예.